아니 먼저보다 괜찮아진 것 같아요. 지금 날씨가 따뜻해갖고 김이 예. 많이 녹고 내려요.
네.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따로 필요 없고 이거 간식거리가 최고예요 이게. 얼마나 좋아하시는데요 이거. 그만해봐. 네. 네. 아니 내가 이걸 하려나 내가 고모자니까 이거. 저희들 이거 해서 많이 도와주세요. 근데 이제 요즘은 이거를 갖다가 네.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걸 해서 얼려놔요. 물김을 쬐끔쬐끔씩 얼려놓고 또 여름에 또 이렇게 잡수고 싶으면 또 이렇게 여기는 또 농사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간식거리. 첫 번째, 두 번째 김이 이게 김국 끓일 때는 더 딱 적성인데 지금은 이게 한 네 다섯 번째 따는 김이라 조금 네. 네, 이게 억세져서 김국은 제맛을 느끼려면 네. 첫 번, 두 번째 땄을 때 연한 김으로 땄을 때가 더 이제 매생이처럼 가늘고 부드러워요? 예, 부드럽고 맛있어요. 지금 뭘 만드시는 거예요? 무침 만드세요. 무침이요? 네. 청무침인가요? 네네. 네. 여기는 그러면 재료가 배하고 쪽파 조금 무도 넣으시면 시원하게 고기 좀 김치하고 그런 걸 좀 꺼내서 한 조개만 봐주셔요. 아니 우리가 저기 저 수저하고 그런 것만 놔주세요. 오늘 어르신들 이제 저기 점심 준비하시나 봐요. 네, 같이 가끔 이렇게 네. 같이 하세요. 예, 동네에서 나오는 해산물이니까 네. 그래서 맛있게도 드시면 서로 좋죠. 작은 마을이 이럴 때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되게 소통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네네. 많이 도와주시고요, 어르신들이. 아, 그러세요? 네. 김국이 김이 뜨거워, 물김이 이렇게 뜨거워서 네. 미운 사이 오면 준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김천정이라고. 아, 그런 또 속담이 네. 있었나요? 네. 여기 김국 받으세요. 여기 김국 받으세요. 저기요? 여기서 남자분들은 어르신들 쪽을 앉으셔서 여기서 잡으면 이제 여기 앉으라고요? 아니죠. 여기 사람도 왔다 갔다 하시는데. 아, 이렇게 많아. 네. 그 해봉리에서 네. 오래 거주하셨어요? 한 5, 6년 됐어요. 아, 50년이요? 네. 어때요? 이 마을에 좀 좋은 점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우리 동네는요. 네. 이거 해탈하면서요. 네.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 저 일을들을 하고 있어요. 네네. 네. 김이 원래 좀 약간 차가운 바다를 좋아하죠. 네. 바닷물이 여기 좀 차고니까 김 양식이 잘 되니까 네, 젊은 사람들이 다 직장을 관두고 여기 와서 김 농사를 짓고 있어요. 여기서 생산된 굴이네요. 형제분이에요. 네, 여기서 김 부친 게고 네. 이거는 김국이라고. 김국, 김 무친 거. 김 무친. 김 절인 거. 아, 김 절인 거. 이건 김 좀. 할머니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89세예요. 89세예요? 네. 근데 연세에 비해서 굉장히 더 젊으신 것 같아요. 아이, 좋아요.